지금 한 2파운드 정도 되는 린 그라운드 비프예요. 소금, 후추, 갈릭 파우더를 좀 많이, 뭐 요런 그 드라이 허브 중에 뭐 이탈리안 허브 뭐 요런 거, 시즈닝 말고 허브예요. 왜냐면 시즈닝은 솔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허브로, 드라이 허브 약간. 근데 왜 미트노스 케첩까지 나오지? 아 원래 그래. 요 freshly chopped 이탈리안 파슬리를 넣으면은 조금 더 약간 신선한 맛을 좀 줄 수 있어요. 지금 우유가 뭐 한 반 컵? 우유 반 컵에 이게 빵가루를 넣어야 되는데 제 빵가루가 없어. 뭐가 있어 이 집에 대체? 응? 어니언 파우더도 없어가지고 못 넣는데 뭐 아무튼 있는 거 넣어요 그냥. 뭐 그럴 때는 요 식빵 있잖아요. 요 식빵을 대충 이렇게, 아 이 크러스트도 아까워. 다 넣어. 요거는 이렇게 우유하고 빵가루 혹은 빵을 이렇게 섞어서 질척하게 페이스트를 만들면 이게 파나다라고 불러요. 파나다는 가른 소고기로 요리를 할 때 요거를 넣으면은 굉장히 고기가 부드럽게 그냥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맛을 내줘요. 요 제가 밑볼 만들 때도 요거 꼭 넣어요. 꼭. 이거 없으면 안 돼. 큰일 나. 재료가 없어도 맛있게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어? 이렇게 페이스트를 질척하게 만들었으면 요것도 넣고. 아 케찹. 우스터 소스 조금. 엄마 옛날에 그. 맛있어요 그냥? 응. 너무 맛있어요. 그래. 엄마 최고다 그치? 비달 박수. 응, 그렇지. 응? 기가 막히게. 응? 기가 막히게. 밴쿠버 갔을 때 샀던 잼들이에요. 이거는 마리 앙뚜아네트 티 딜라이트 그 잼이고, 이거는 스트로베리 잼.
맞아. 맛있고. 아이씨야. 불고기 양념할게요. 간장 7, 미림 한 3, 사과 주스 하나, 후추는 후추추, 다진 마늘 2, 생강 0.4 정도, 설탕 3, 최임기름 하나. 작은데? 오늘 아이들 저녁밥으로 먹일 거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퍼락에 담아서 냉동 보관할 거예요. 그러면은 언제든지 밥하기 귀찮을 때 꺼내서 해동해서 뭐 양파나 당근, 버섯, 아우 손 시려, 이런 거 넣고 볶아주기만 하면 한 끼 그냥 뭐 해결이니까 엄청 간편해요. 이 시려. 아. 요거 제가 만들었던 살구잼. 살구잼이에요.
식욕이 없었다가 아이들이 튜스데이니까 타코 튜스데이 하자 그래서. 근데 타코보다는 파이타를 더 좋아해서 파이타 튜스데이 할 거예요. 타코랑 파이타의 차이점은 파이타는 길쭉길쭉한 고기, 비프든 치킨이든 고기를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그릴을 하든 채소랑 볶든 해가지고 볶는 채소가 들어가는 게 보통은 파이타. 그리고 타코는 고기를 그릴을 하든 볶든 슈레드를 하든 다진 고기를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익히지 않은 채소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양상추나 녹이지 않게 치즈를 넣거나 해가지고 그걸 얹어가지고 먹는 게 타코. 파이타 시즈닝 만들게요. 소금 하나, 갈릭 파우더 둘. 아 오늘 사올걸. 어니언 파우더 하나 넣으세요. 그라운 코리앤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거는. 근데 넣으면은 맛이 좀 더 풍부해져요. 0.5, 쿠민 둘, 칠리 파우더 둘, 설탕 하나, 스모크 파프리카 0.5 이렇게. 아니 쌀싸가 너무 맛있어 지금. 쌀쌀을 역시 얹어 먹는 게 제일 좋아. 안 그러니까 국물이 다 흐르잖아. 응? 용케. 근데 지금 달걀 4개에 우유 1.5컵, 소금, 우유랑 동량의 밀가루. 설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. 들러붙지 말라고 녹인 버터 지금 좀 발라주고 있어요. 한 4분의 1컵 정도 멜티 버터.
오늘 아침은 요 커피를 마실 거예요. 우유를 퍼먼트한 건데 요거트 같은 맛을 내는 이제 그런 건데 요거트보다 훨씬 더 이 프로바이오틱이 많아요. 그리고 주스. 아 차가워. 아 차가워라. 두부 누들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. 근데 두부는 그냥 두부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에 넣는 두부는 좀 크리스피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런 보면 엑스트라 펌 두부 팔아요. 요거를 쓸게요. 간이 좀 있으니까 소금은 조금만 소금. 소스는 전자레인지에 조금 돌린 피넛버터 하나, 간장 0.3, 호이진 소스 하나, 그다음에 피쉬 소스는 0.1, 진짜 한 방울. 라임즙은 0.5, 사과 주스 하나, 여기에다가 취향껏 스리라차, 그리고 고수 좋아하시면 고수 넣어도 맛있어요. 이 채소 외에도 뭐 당근을 넣어도 맛있고 로메인을 넣어도 맛있고 취향껏. 제가 이 요리에 꼭 쓰는 누들은 쌀국수가 아니라 요 멍빈 누들 혹은 그린빈 누들이라고 불러요. 굉장히 얇아요. 이렇게 요 뒤에 인그리디언트 보시면은 멍빈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린빈으로 만든 것도 있고 막 그래요. 그래서 그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식감이 멍빈이랑 그린빈 그 두 가지 누들이 제일 맛있어요. 근데 이거 금방 익어요. 그러니까는 누들 넣고 어디 가면 안 돼. 지켜봐야 돼요. 찬물에 헹궈둔 누들 넣고 땅콩 부셔둔 거 좀 있으면 이렇게 딱 하면은 짜잔! 두부가 바삭바삭하니까 진짜 맛있어요.
이거. 도토리묵 가루랑 물은 1:6으로 하면 딱 맞아요. 이렇게 막 볼록볼록해지고 도토리묵 색깔이 묵처럼 진해졌으면은 불을 제일 약불로 줄이고 이제는 요거 이제 안 써도 돼요. 묵은 뭐 한 방향으로만 저어야 된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양방향으로 그냥 저어요. 저는 그냥 저어 괜찮아. 한쪽으로 줬다가 팔 아프면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줬고 응? 그러는 거지 뭐. 한 5분 정도 했어요. 저는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안 끓여도 되더라고.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쭈압 요 쭈압이 중요해. 쭈압 요 쭈압이 됐으면은 불 끄고 소금 약간 튀김기름 약간 어? 묻었다. 한김 식으면 곧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차가워질 때까지 뒀다가 먹어야지. 안 그러면은 묵이 탱탱하지가 않아요. 녹두전에 녹두는 한인마트 가면 깐 녹두 팔아요. 그게 그나마 제일 괜찮아. 근데 한인마트 가기가 좀 어렵다, 동네 뭐 중국마트밖에 없다 뭐 그럴 때는 요 필드 멍빈이라고 팔아요. 요게 녹두예요. 녹두 멍빈 요거 쓰시면 돼. 이 묵을 이렇게 뜯고 요래 하면은 오이 간장 하나에 매실액을 한 0.3 정도? 참기름은 0.1. 건도라지를 삶을 때는 물에다가 식초를 조금 넣고 삶으면 특유의 아린 맛이 없어져요. 녹두전에 들어갈 돼지고기는 로인이면 다 돼요. 이거는 로인 센터에다가 뼈까지 붙은 건데 이게 되게 저렴했어요. 그래서 이걸 샀는데 로인 센터든 로인 엔드든 뭐 그냥 로인이든 로인이 제일 괜찮아요. 이런 부침개에 들어가는 거는. 마늘 약간, 후추는 후추, 소금은 소금 해서 밑간 조금 해줄게요. 만 이렇게? 이 정도? 여기 이제 이거 재료들을 다 한 대 놨어요. 녹두에 물을 가능한 한 적게 넣어서 갈아주는 게 고기 포인트예요. 녹두전에다가 김치 많이 넣어서 하시던데 김치를 안 넣어서 하셨어요, 엄마가. 그래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김치 넣지 않은 녹두전이 이게 좀 더 편해요. 다 넣으면 되겠다, 이거. 양념장을 찍어 먹긴 해도 그래도 소금 간이 좀 있어야 돼요. 안 그럼 맛이 없어.
막걸리에다가 뭐 설탕이든 물이든 뭐든 탈 때 탔으면은 잡숴야 돼. 응? 남기면은 쉬어가지고 못 먹어요. 요 꿀, 꿀에다가 물 조금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렸어요. 그래야지 잘 섞이니까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우, 아유. 아, 맛있네. 아우, 청량해. 맛있어? 맛있어. 맛있어. 아우, 이거 이렇게 맞췄다가 남편도 못 알아봐. 아니 무슨